됐다. 나온다. 오케이. 잘 나요. 내일 천천히 돌아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우리 라이트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9시에 경기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기는 10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준 씨가 이제 제가 축구에 대해서 축구를 애정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죠.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준 씨가 저를 좀 알려주고 이 경기를 보면 더욱더 재밌지 않을까. 네. 아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왜 두 명만 라이브를 하죠? 라고 많이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애초에 저 혼자 하려고 맨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유섭 씨가 집에서 혼자 오기 너무 심심하다. 네, 심심하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 갑자기 합류를 했죠. 네. 이제 기광 씨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기광 씨는 이제 라디오가 오전에 일찍부터. 네, 루틴이 너무 꼬여가지고 제가 말렸습니다. 동훈 씨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아마 같이 볼 거예요. 또 유섭 씨랑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은 또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고 3시간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맞네요. 이거 줌 땡기면은 이거 풀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네. 네, 얼굴을 꽉 채워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또, 얼박 스타일로 감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두준 씨 눈만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확대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해요? 저는 이제 레플리카 버전이고요. 요섭 씨는 실제로 선수들이 입는 키트. 네. 황희찬 선수 실착 유니폼이죠. 네. 실제로 월드컵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국가대표 때 입는. 네. 맞습니다. 라인업 떴대요. 라인업. 야. 자, 감사합니다. 자, 라인업. 자, 라인업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4-3-3으로 나왔고 우루과이가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4-3-3.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황희찬 선수가 결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네. 허벅지 햄스트링 때문에 대신에 나상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베스트 11은 양쪽 다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또 이제 투볼란치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적인 또 생방송으로 보셨잖아요. 카톡으로 단톡방에 서로 이제 문자 막 중계를 하면서 봤는데 엄청났고 어제 또 이제 일본이 독일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독일 대표팀의 그 엄청난 그 볼 점유율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점유율을 뚫고 결국에는 역전승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구 채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축구랑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고 비전문가죠. 네, 여러분들도 뭐 축구 선수의 팬분들이 아니라 유사 축구 전문가.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월드컵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하게 좀 강의를 준비했고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음악 방송하면서 대기실에서 리허설 하고 내려오면 요거 만드시고 틈틈이 사전 녹화 하고 내려오시면은 요거 만드시고 그러니까 잠도 안 주무시면서 계속 너 보면 안 돼. 방송할 때 봐야 돼. 조금 섭섭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뭐 얼굴 크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 영상 할 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금방 끝납니다. 길지 않아요. 이 PPT를 우리 두준 씨가 성심성의껏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나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파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랑 대한축구협회 각국 소속 선수팀의 프로필 사진들을 참조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대본도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월드컵의 이모 자모. 동훈 씨가 또 재밌다고 또 가족분들이랑 이걸 보면 좀 창피한데 라이브를 가족분들과 보고 계시다고 창피한데 피파 월드컵이란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피파 월드컵 그냥 4년마다 개최하는 뭐 축구 그런 건데 간단한 정의를 해드리면은 국제축구연맹입니다. 1930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1930년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국가 대항전. 이 4년간 대륙별로 예선을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32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네.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대륙이. 아시아죠. 그렇죠. 뭐 잉글랜드, 유럽이죠. 근데 호주는 어디게요? 호주는 어디 대륙에 소속돼 있어요? 아시아.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 맞아요. 호주가 일단 오세아니아잖아요. 네네네. 근데 2005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얘네가 이전을 했어요. 네. 이게 호주 오세아니아는 네. 국가 그 피파 랭킹도 낮고 네. 소속 국가 굉장히 적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압도적으로 1위를 해도 월드컵 본선이 확정되지가 않아. 그래서 2005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이전을 했고요. 네. 지금도 아시아 축구연맹에 소속이 돼 있고요. 카자흐스탄은 일부가 유럽에 있어요, 대륙이. 아니, 그 나라가 자체가, 국토가. 하지만 아시아 소속이고요. 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대부분이 아시아에 그렇죠. 있어요, 국토가. 네. 근데 유럽연맹입니다. 유럽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 축구연맹에다가 물어봐요. 너네 어디 연맹 할래? 어, 나 유럽 쪽으로 갈래? 그럼 해줘요. 와. 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네. 조금 유럽연맹 쪽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어. 어, 정확한 질문. 아, 그래요? 제 핵심 관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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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시아 소속이면은, 어?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에 출전하기가 더 좋지 않냐. 네. 하지만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4년에 한번 개최를 하고요. 그렇죠.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들어봤어요? 챔피언스리그 들어봤죠. UEFA 챔피언스리그. 네. 뭐 또 UEFA 컵 각종 대회들이 또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국 리그가 이 유럽 UEFA 챔피언스 쪽에 소속돼 있냐, 아... 아니면 AFC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가치가 좀 달라져요. 아... 그래서 좀 실력이 있다라는 국가들은 유럽적으로 4개국 한계조로 묶이죠. 그쵸. 우리나라는 지금 2조 H조. H조예요? H조입니다. 언제 바뀌었대요? 좀 됐을걸요? 아, 그래요? 원래 네. H조예요? 우루과이 그리고 제가 너무나 안 좋아하는 호날두의 포르투갈. 그쵸. 아, 저도 안 좋아해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4개가 한조예요. 32개국 출전 룰이 98년도 프랑스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는 거래요. 그전에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었나봐. 근데 재밌는 건 다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 아, 월드컵 때는 48개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 16개 국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럼 16강이 아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 규칙이 바뀐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야, 어? 다음 북중미 월드컵 48개국으로 확대된다는데 요 얘기 한번 가시면 어? 어떻게 알았지? 제 축자랄이네. 좀... 약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음. 좋습니다. 네. 간단한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퀴즈로 알아보는 월드컵의 재미있는 기록들. 아, 좋습니다. 네. 월드컵 최다 우승국 아, 과연 쉽죠, 어디일까요? 브라질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너무나도 네. 우승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브라질 마지막 우승이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죠? 2002년 월드컵이에요. 네. 그 이후로 한일 월드컵 네, 월드컵 우승을 못했을걸요? 자세히 저는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탈리아 우승했네. 어, 맞췄네. 2012년? 2006년. 그 다음이 스페인. 그 다음 브라질 월드컵이 독일. 그리고 저번 월드컵이 프랑스. 아... 이렇게 우승을 했고요. 월드컵 최다 득점 선수. 월드컵에서죠. 월드컵입니다. 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클로제 선수.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이거? 아니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알지? 맞췄어요? 아니, 왜냐면 클로제 선수가 우와... 헤딩골로 8골인가 넣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어, 뭐야? 그쵸? 어떻게 맞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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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습니다. 야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가 오 나 어떻게? 맞췄네? 뭐야 축자랄이잖아? 아, 축자랄이었잖아? 이거 웬만하면 몰라요. 엄청나게 골 넣어서 그냥 그게 뇌리에 깊게 박혔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월드컵 최다 득점 선수는? 월드컵에서죠? 네. 아 제가 봤을 때 자 과연? 그 안정환 선수 어? 있어요. 있어요. 자, 있어요? 또! 아! 또! 자, 자꾸 채팅창에 정답 윤두준 쓰지 말아주세요. 창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두준 자제해주세요. 박지성 선수. 정답! 어, 맞아요! 정답! 자, 박지성 선수. 자,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오늘 출전합니다. 손흥민 선수요? 정답입니다. 오! 바로,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 선수. 와. 세 골로 동률이에요. 안정환 선수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렇게 해서 3-3-3 야. 동률입니다. 다음. 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월드컵. 최초의 월드컵. 최초로 시행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아. 진행하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동 국가에서 그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하고 왜 겨울에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덥죠. 카타르. 정답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죠. 여름에 하면은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여름에 네. 하면은 무려 네. 5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 기운이 아이고. 아예 이거는 뛸 수가 없어. 그 정도면은 공이 녹을 수도 있어. 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시아 최초 단독 개최입니다. 그러네. 네, 아시아 최초 개최는 우리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같이 개최를 네. 했는데 아시아 최초로 단독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와. 엄청나죠? 32개국 참가 마지막 월드컵. 야.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후에 또 몇십 년 뒤에 다시 32개국으로 네.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측정 시스템. 팔 하나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되고 네. 무릎 하나 때문에 골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오프사이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네. 뭐 저는 팔, 뭐 어깨 요런 게 먼저 나가면 옵사이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몸통 위주, 다리. 다리 위주로 좀 그걸 측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옵사이드가 네, 뭐냐, 이렇게. 자, 같은 팀 선수가 네. 패스를 해요. 전방으로. 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패스를 해요. 네. 근데 그 볼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발이 공을 찼어. 네. 그 볼이 떠나잖아요, 발을. 네. 그 순간. 되게 애매한 찰나. 이 순간, 볼을 받는 사람이. 네. 상대편 최종 두 번째 선수. 최종 그러니까 두 번째 선수. 보통 최종에는 이제 골키퍼가 있고 그쵸? 수비수가 있는데 네. 그 수비수 두 번째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보다 앞에 있으면 옵사이드야. 아. 차는 순간에. 아. 근데 이게 오해를 하는 게 사람들이 골키퍼랑 수비수랑 바뀌어도 네, 바뀌어도 무조건 두 번째 상대팀 선수보다 앞에 있으면 네. 이거죠. 골을 넣고 싶은 마음에 아 맞아요 너무 빨리 달려간 거야 너무 빨리 달려간 네. 거야 마음이 급했어 네. 너무 빨리 달려갔는데 앞에 수비수가 한 명밖에 없어 아 그럼 옵사이드 네, 마음이 골키퍼든 수비수든 한 명 뭐야 왜 한 명밖에 없어 뭐야 두 명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미 옵사이드 네. 반자동 그게... 마음이 급했네 측정 시스템 맞아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반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 정도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죠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네. 피파 랭킹 14위입니다 와 엄청나죠 루이스 수아레스 엄청나죠? 네. 이 선수는 유명해요. 웬만한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네. 루이스 수아레스는 다 알아. 이분이 세게 깨물었어요. 잘 깨물어요. 네. 월드컵에서 깨물었어. 2010년이었나? 14년이었나? 그때도 네. 한번 깨물었어요. 2010년이었나? 가나전에서 네. 골키퍼까지 다 대치고 슛을 했는데 네. 손으로 그냥 막았어. 그 퇴장당했어. 아, 골은 안 되고. 예, 골은 안 됐어. 페널티킥을 받았거든요. 네. 그걸 막았어. 야. 그래 가지고 올라왔어. 그건 진짜 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진짜로 신의 손이 될 수 있겠네요. 반칙이지만. 맞죠. 신의 손이지 말고요. 신의 손. 세상에 나쁜 소아레스는. 다르윈 뉴네스. 초면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 있죠. 네. 김민재 선수랑 두 번 정도 챔피언스 리그 같은 조에 편승이 돼서 나폴리랑 네. 리버풀이 두 번 정도 맞붙었는데 와 김민재 선수 상대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최고로 경기해야 될 공격수 중에 한 명이다. 네, 뉴진스 분들 아니고요. 뉴네스입니다. 네. 자 페데리코 발베르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나이트 분들 중에서도 또 축잘할 분들이 계시네요. 발빠르데 말고요, 발베르데. 네. 발도 빠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미드필더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네. 손흥민 선수 경기 보시면 아마 너무 익숙할 맞아요. 텐데 들어봤어요. 아마 우리 요섭 씨랑 저랑 토트넘 네. 경기 보러 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카바니 선수는 아직도 뛰세요? 똑같아요. 2010년에도 뛰었거든요. 네. 에딘손 카바니. 또 두준 씨가 밑에 누굴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멤버들이라고. 맞습니다. 그 포메이션이 4-4-2가 주 포메이션인데 이번은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4-3-3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발베르데 선수랑 네. 벤탄쿠르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방 압박을 엄청 한다는 얘기예요. 와, 골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드필더진이 힘들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평균 시장 뭐 비슷합니다. 네. 야. 비슷해요. 연령도 비슷하고요. 몸값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큰데요? 아, 더 커요.
0.1cm 커요. 오, 사실은 뭐 0.1cm 못 놓쳐요 저는. 아 그래요? 전 못 놓쳐요. 아, 0.1cm 저도 전 못 놓쳐요. 그리고 네.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할게요. 지금 황희찬 선수 결장됐죠?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그렇죠. 안아골절이 안아골절이 있어서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본인의 의지와 네. 엄청나게 빠른 추지입니다, 추지. 예, 엄청나게 빠른 회복 속도로 네. 지금 출전 할 것 같고 선발 네. 출전 지금 됐죠? 그리고 김진수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인데 네. 지금 또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 오늘 선발 출전하고 우리나라는 황희찬 선수 말고는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전력을 다 했다 준비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자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 자, 굉장히 해서, 떨리네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 자 마무리가 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즐겁네요.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네,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8천 명이 보고 계신다고. 아 지금 이게 뭐라고? 저 혼자 제가 쓴 PPT를 8천 명이나 봤다고? 이게 참 좀 창피해지는데? 자 8천 명이 지금 두준 씨의 PPT를 봤어요. 아 이거 좀 창피해지는데? 자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두준 씨가 뭐 활동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진짜 대기실에서. 멤버들 잠자고 밥 먹을 때 혼자 구석에서 계속 저 못 보게 구석에서 했거든요. 구석에서 이렇게 만든 PPT예요. 입중계를 할 건데 네. 만약에 태블릿 PC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중계 켜놓고 핸드폰으로 저희가 말하는 거 켜놓고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TV 보시는 분들은 TV 켜놓고 저희가 말하는 거 틀어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재미없는 게 저희 것만 보는 거. 네, 저희 것만 보면. 진짜 가끔 오디오도 없을 네, 거고 오디오도 없고 네. 집중해서 볼 거기 리액션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장면에서 얘들은 어떤 리액션을 했을까 네.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동시에 보시면은 그냥 재밌게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방송사 어딜 봐야 될까요? 제가 다 지인들이어서 새 네. 방송사 일단 제가 승무 씨랑 그저께 연락을 했어요. 네. 잘 알아. 아니 중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라고요. 야, 승무 너무 잘한다고 했더니 아, 고맙다고. 네. 재밌게 보시라고. 네. 해가지고 오늘은 좀 승무 씨 거 볼까요? 또 우리 지성팍 또 우리 제 마음의 캡틴. 아 계시죠. 최근에 또 방송도 같이 했잖아요. 뭉쳐찬다에서. 그렇죠. 사인 또 축구화도 주셨어요. 야. 감사한 마음에 오늘 SBS 한번 갈까요? 어디요? 선호하세요? 보통. 저는 MBC죠. 아니요 MBC 네. MBC 정말 좋아요. 그리고 KBS? 이번에 뮤뱅에서 1등을 하는데 우리 트로피 줬으니까 KBS로 가야 되나? 아니 그냥 저만의 그냥 네. 작은 마음의 동요가 이뤘다. 네. 집에서 볼 때 MBC 보긴 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MBC인데 아무래도 또 정원 형님도 있고 부뜨냥으로 또 아, 활동을 했었던 네. 뭐 어디 가야 되냐? SBS로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SBS 보고 네, 오늘 가나도 혹시 하게 된다면 뭐 안 하더라도 전 집에서 MBC 네. 또 정한이 형 또 이거 알면 진짜 큰일 나는데 저희는 한 57분 정도에 돌아올게요. 이거 세팅을 조금 바꿔야 돼가지고 좋습니다. 57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 떠오시고 뭐 식사하실 분들 다 준비하시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음성도 이제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 네 우루과이 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빼빼로 좀 드세요. 아 네 아 네. 아, 지금 너무 긴장해서 아, 빼빼로도 안 들어갈 정도로 긴장이 네. 되나요? 아, 엄청 떨리네요. 두준 씨가 화장실 타임을 잠시 가질 때 네네. 아, 너무 떨린다고. 아, 너무 떨려요. 네, 지금 거의 출전을 앞둔 선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야, 또 떨리네요. 오, 심장 떨려. 떨린다. 아, 너무 떨리네요.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 선수들 눈빛이 네. 결의에 차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아 딜레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나간 리액션을 여러분들은 아, 한 번도 그 이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게 나중에 나가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거 보고 네. 이거 보고 이 먼저 골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딱 보시면 근데 네. 이거 네.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체크를 하고 보통 인터넷으로 이제 중계되는 게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월드컵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저희가
축구 전문 지식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해설이라던가. 네, 오해를 하시는 게 해설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그냥. 중계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입중계라고 써놓긴 했는데, 네. 중계는 아니고. 아, 원볼란치로 나오면은 이게 좀 굉장히 힘든데. 아,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기. 뭐, 승부 예측이요? 네, 한번 예측해보시죠. 저는 사실은 진짜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네. 질 확률이 엄청 커요. 어, 엄청 높죠. 질 확률이 큰데,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2-1 승리 봅니다. 유섭 씨는? 좋습니다. 아,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왠지 오늘 뭔가 비길 것 같다는 말을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럴 확률이 있어요. 이거 뭔가... 비기면 요섭 씨 책임입니다. 이길 수 있는 거 비기면. 비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로. 네. 네. 역전을 하면서. 언더치가. 좋아요, 오! 좋아요! 과감하게 가요, 과감하게. 야, 우리나라 뿌리죠. 자. 야. 와, 빠르죠? 저 선수가 이제, 발베르데 선수. 발베르데 선수. 네. 아, 오케이. 자, 세트피스. 골! 이 선수가 뉴네스 선수. 뉴네스 선수. 머리 묶은 선수, 뉴네스 네. 선수. 와, 이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우루과이 상대로? 와, 이거 진짜. 이 왜요? 아, 진짜. 다시 호퍼치면서 듣고 아,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 빅! 불어, 불어! 그렇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선수. 오! 아. 와. 딜레이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아, 30초나 아. 딜레이가 돼요? 그럼 저희가 30초를 먼저 리액션을 해볼까요? 야, 골! 아, 요섭 씨 좀 일로 오세요. 제가 원래 침투력이 좀 있어서. 축구랑 이거 같이 보신다기 보다 그냥 얘네는 축구를 어떻게 보나. 네, 그냥 뭐. 네. 재미로 하이라이트들은 축구를 어떻게 보나 네, 너그럽게 그냥... 또 이해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성호 선수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떻게든 딜레이를 맞춰서 같이 보시려는 그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컨디션으로 월드컵 첫 경기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 야, 나성호! 야, 나성호 선수가 정말 빠르시다. 와. 안 다치셨나? 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김보란 선수, 좋습니다. 너무 떨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제가 또 침투할 수도 있어요. 좀 일로 오세요. 우루과이가 이런 네, 또 전방에서 세밀한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응원 소리가 야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엄청나게. 이거 이게 정면으로 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좀 위기다. 이게 그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드컵은 아, 맞습니다. 왜요? 카메라 좀 봤어요. 자, 갑시다, 갑시다. 오, 이거 위험해요. 아, 야, 안 돼, 안 돼. 와, 이때 제발 안 돼. 당 떨어져. 아, 왜? 왜요? 안 돼, 왜? 아, 그냥 프리킥, 프리킥이라서. 나 골 먹힌 줄 알고. 골 먹힌 줄 알고. 딜레이. 골 먹힌 줄 알고. 휴 나왔어요, 휴. 휴 나왔어요. 휴 나왔어요. 휴. 휴. 그렇지! 그렇지! 와, 그래도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좋아요. 큰일 났다. 야, 이건 진짜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판단을 잘하셨네. 8,300.
이거요? 8,300명이 우리 8,300명이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얼굴만 나오는데. 자,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계방 아닙니다. 네. 저희 그냥 리액션 방이에요. 리액션 방. 네, 그냥 네. 얘네들이 같이 보면서 어떻게 보나. 네, 우리 또 라이트 분들이랑 네. 같이 보려고 축구 만든 겁니다. 혹시 또 라이트가 아니신 분들 네, 참고 부탁드리고 자 갑시다. 아, 미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독일에서도 보고 있다는데요. 네. 야.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갖고 계신 우리 또 라이트 분들. 네. 다시 한번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에 계신다는데? 태국에서 보고 계시고. 아, 캐나다. 폴란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시죠? 우주에서 보고 있다고? 에이, 진짜. 저희도 화성에서 지금. 네. 방송 송출 중입니다. 아, 치킨을 2시간째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아, 근데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좋아. 예, 어쩔 수가 없어. 이 배달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은 또 조심해서 예, 배달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야 이제, 된다는 그것 때문에 위험하게 하시면 맞아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혹시나 거리 응원 이제 가신 라이트 분들 계실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안전에 꼭 유의하시길. 안전 진짜 유의하시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한 골만 딱 넣었으면 좋겠다. 전반전 끝나기 전에. 왔다. 완벽한 패스, 완벽한 기회가 와, 아 너무 아깝다.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열려요. 와, 그래도 진짜 슈팅까지 마무리한 똑똑똑. 게 대단한 거예요. 똑똑똑 하면 열립니다. 똑똑똑똑똑똑 빡빡빡 해서 빡! 딱. 토할 것 같아. 자, 말씀드리는 순간 9,000명 돌파. 아니, 여러분. 화면은 안 나와요. 심지어 딜레이도 심해요. 그거 그냥 양해해 주시고. 9,000명 오셨으니까 홍보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언론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활동을 했었어요. 무대 영상 한번 네. 또 찾아가 주시고 노래 한번 들어주시면 네. 또 너무 감사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축구 채널인 줄 알고 네. 막 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선수들이죠? 네, 어디, 한국에서 아이돌 하고 있는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We are K-pop idol. Hello, we are K-pop idol. 워마실 K-pop idol. 보쿠타치 K-pop idol. 카리마카시. 카리마카시. 아빠카파. 올라. 올라. 봉주. 봉주. K-pop idol. 구텐탁! 구텐탁! 케이팝 아이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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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나라 어떡해! 너무 잘한다고! 와 너무 잘한다고! 오늘 역대급이야 역대급! 여러분들 즐겁게 보고 계시죠? 네, 저희 말고 축구 보시고 네. 저희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은 저희 보고 싶으면 저희 봐주시고 네. 네, 저희가 리액션 크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또 라이트 분들이랑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약간 신났어 네. 조만간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번 해야죠 네, 자리를 다 같이 잡아야죠 또 우리 팬분들이 보드게임 이런 것도 선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한번 하면 좋죠 네, 그거 한번 싹 해가지고 네. 보드게임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천장에다가 카메라 달고 아니야? 팔? 아니야? 아 아닌가 봐 자 막아봅시다 이거만 좀 잘 막아봅시다 자, 전반전 0대0으로만 끝나도 제가 봤을 때 승산이 있어요 돼? 진짜로 뭐가 안 되는데요? 아니 코너킥 찬스라서 저거 보지 마라 왜 뭐가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어? 휴 아, 다 모을 것 같아 안 돼 어 진짜 위험했네? 아니 이거 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 휴 정도가 아니었네. 어? 하? 후? 휴? 휴야? 휴야 하야? 이게 리액션이 총 세 단계야. TV로 보시는 분들, 제일 빠른 분들. 아 그다음 우리, 그다음 우리보다 느린 분들. 아 여러분들이 크크크크 올라올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네.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세요. 아, 이거 사실 여러분들의 리액션, 저희 리액션을 보라고 이 방송을 켰는데. 여러분들 리액션 보면 재밌네. 저희가 여러분의 리액션을 보면서 이 경기를 보니까 뭔가 이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 그리고 같은 걸 또 이제 보면서 같은 리액션을 하니까. 아, 재밌네.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많이 웃어주세요. 왜, 뭐가 안 되는데 또. 휴, 휴, 휴. 아, 제 특정 좀 여자 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전반전 끝났대요. 네. 아, 우리 진짜 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습니다. 와, 정말로 여러분들 화타 하실래요, 화타? 자, 화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웃음소리가 다 또 성취가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를 틀어달라. 그래서 이현 씨가. 그래서 두준 씨가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못하다가 이현 씨가. 아, 네, 씨. 도와주셔서. 그치. 방금 들으신 곡이 하이라이트의 최신 곡이죠. 언론. 언론. 아, 말씀했었던 것처럼. 왜요, 왜요, 왜요? 승국이 형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승국님 안녕하세요. 형님. 라이트의 귀인. 네. 9,900% 어떡하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캡처 타임이나 하죠. 아, 고카. 자, 만 명, 와! 여러분들, 소리 질러! 자, 저희가 좀 말을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아, 라이트 그러니까요. 분들이 또. 네. 뭐 축구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말아서 같이 보자는 취지로 했으니까. 맞아요. 처음 취지를 또 저희가 지켜야 돼요. 라이트 아니에요. 라이트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몬베베도 오셨다고. 몬스타엑스에. 네, 몬베베 분들도. 이게 바로 케이팝이에요. 이게 케이팝이에요. 아, 이게 케이팝의 문화. 네. 같이 또 좋아하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보면. 네. 또 이게 또 우리 한국 축구에 또 이바지하는 또 그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야, 부승관님 뱀, 계시고, 예. 엑소엘. 아, 다 계시네. 네, 다 계십니다. 아미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광화문이고,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네. 마음껏 즐겨주시고, 재미없으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네. 뭐, 그리고 너무, 매너도 너무. 네, 너무 좋게 지금 채팅창 유지해주고 계셔서. 야, 연극 뮤지컬 토크신 분들도 오셨어요. 네, 자,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일단,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너무 잘 싸워줬어요. 진짜 맞습니다. 동등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이상까지 전 갔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아마 우루과이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랑 가나가 복병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플랜을 세워서 후반전의 경기를 그렇죠. 마음 단단하게 먹고 우리 대한민국 네. 국가대표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신다면 네 언론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Because I'm alone 한 번씩 들어주시고 네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오유. 어, 손흥민 선수 지금 오유. 지금 컨디션 좋아요. 네 자,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Why? Why? 좋다. 잠깐만 제발 불어. 왜? 빅! 헐. 빅! 아, 왜 안 불어 이걸? 파울 아니에요? Why? 파울 아니야? 왜? 네, 뭐 분명히 뭐 저희보다 네. 전문가니까 네. 심판분이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눈앞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하하. 에? 김병진님이 들어오셨다고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이고 트위터 실트에도 올랐답니다. 저희가 지금 VIA실에서 무전 들어가고 있나요? 들어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체크 여기 들어갔거든요? VAR실입니다. 있습니다. 한국! 아이고. 아. 미치겠다. 아, 제발. 골만 들어가면 돼, 골만. 아까 뭐라 그랬죠? 계속 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버텨, 버텨, 버텨. 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오, 잘 먹었어! 오, 미치겠다! 아!
아, 발목이 접질렀어. 아, 어떡해. 아, 네, 좀 들어오세요, 네. 민섭 씨.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야, 이게 그 어떤 스케줄보다 고되네요. 새벽 진짜 2시에도 힘들어. 노래를 해보고. 근데 이거 혼자 보죠? 네. 이게 더 힘들어. 아. 같이 이렇게 표출을 해줘야 돼요. 아쉬움과 네. 기쁨, 슬픔, 놀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라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 묘하게 두통 돌아오고. 신경을 너무 써서 네, 그래요. 아. 우리들의 기운을 담은 원기옥을 카타르로.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신 라이트 분들 비롯한 많은 분들 하늘로 손을 위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꿀냄새가 향기가 나타난 거야. 느껴진 아, 좀 교체 거야. 들어가네요. 또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또 함께 월드컵을 보면서 서로 화내고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스포츠다. 안 돼요.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진짜. 와,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미치겠다. 잘 막아. 가자! 왔다. 오케이! 삑! 아니, 왜안 불어, 이거를! 아니! 객석에서도 아, 응원선에서도 이거는, 야유가 아, 나오고 이거는 있어요. 파울이, 이건 파울이지. 안 돼, 안 돼. 자, 이제 진짜 몰라. 한순간의 실수가 골이 되는 거야, 양팀에서. 아, 난못 끝까지 보겠다. 집중. 나는 못 보겠다.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빼 빠가도 돼요, 뒤로. 뒤에 분명 골이 있어, 뒤에 분명 골이 있고. 그렇지. 야, 그렇지. 이쪽 빼자, 반대로. 그렇지. 그렇죠. 아, 잠시만.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괜찮아. 진짜 걸리면 때려야 됩니다. 진짜로. 무승부. 너무 잘했어, 진짜. 좋습니다. 빅, 빅, 빅. 야, 야! 박수. 제가 예측을 오! 맞췄어요. 맞네! 무승부! 거의 문어. 월드컵 문어. 문어, 안 문어. 일단 어떻게 뭐, 보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시청해주신 네. 라이트 분들을 비롯한 또 많은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일단 저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좋아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제일 놀랐고, 네. 우루과이 선수들도 위협적인 장면들 충분히 많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아,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네. 뭐이 정도 수준으로 할줄 저는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기대는 했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너무 준비를 잘 해오신 게 느껴지고, 저는 오늘 1차전을 보고 나서 어땠어요? 2차전, 3차전이 기대가 되기 기대가 시작했어요. 됐어. 이게 진짜 좋은 현상이라니까. 이게 뭐 무승부고, 뭐 만약에 패배를 했더라도 경기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이 거의 쉴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저희가 뭔가 딜레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서 불편하셨을 텐데, 예, 또그 그래도 와중에도 너무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네. 좋은 말씀 써주시고, 같이 맞습니다. 즐겨주셔서,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2차전은 한번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게, 정말 아,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때 가능한 뭐 멤버들, 가능한 분들 다 끌어들여서 있다면, 한번. 네.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3명이 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뭐, 2시 두 명이 혼자 될될 수도 수도 있고, 저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요섯 혼자 명이 할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재미 붙여가지고 네. 지금. 갑자기 동훈 씨가 보다가, 형, 저 할래요 해서 재미도 혼자 할할수 수도 있고. 있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얼마 전에 언론으로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또 그런 마음, 박수. 다음에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게 네. 된다면, 데이드림도 틀어드리고. 쭉쭉, 그러니까 그뭐 네. 15분이니까 새벽 경기는 괜찮네요. 불어온다 데이드림 네. 언론 해가지고, 좋죠, 좋죠, 네, 좋죠. 하이라이트에 저 저녁 후 연대기 한번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라이트 분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조만간 가능하면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일상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